안녕하세요. 부동마블의 이본 정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준비해 본 내용은 저번에 이제 지하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정부 발표 내용으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맞아요. 오늘 또 그런 이슈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청명리는 뭘 자꾸 그렇게 뭐 교통에 관련돼서 왜 이렇게 많이 정부에서 밀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죠? 네,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청량리가 기존에도 아무래도 뭐 일자리 창출도 그렇겠지만 교통에 어떻게 보면 지금 메카잖아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막 넣어줘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추가가 되었죠. 이 청량리역에 우리 KTX 이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다뤄볼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정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계속 저희가 지난 영상들에서 추천드렸었던 청량리 지역이 네. 또 핫한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이제 올해 연말 부산부터 강릉, 또 부산부터 청량리까지 고속철이 이제 두 개가 개통이 됩니다. 일단 새로운 노선이 신설이 되면 이제 서울과 강릉 지역, 그다음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2의 경부선이 될 이 부산부터 청량리 노선도가 올해 연말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합니다. 경북을 관통하는 이 노선은 KTX 이음 고속철입니다. 자, 부산부터 청량리까지 운행시간은 2시간 5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2시간 50분이요? 네,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죠. 너무 빠른데요? 네네. 네. 뭐 부산시에서도 지금 내국인 관광들이 계속 이제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어 거리를 확장해서 또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서울과 부산의 이동시간 대폭 단축을 하면서 네. 부동산 가치 상승과 이제 경제 활성화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개통을 통해 교통난 해소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울 재개발 구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또 한 번 청량리역을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다고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방금 이제 우리 정진영님이 이 이음선 관련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얼마만큼 좀 중요한 거냐면요. 택스가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이 부동산 여파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교통은 어쩔 수 없이 이 부동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상승적인 요소죠. 부산에서 또 이렇게 청량리까지 바로 한 번에 직통인데 거기다 심지어 시간 단축까지 어떻게 보면은 SRT 같은 느낌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맞아요. 굉장히 네. 일단 빠른 고속철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냥 노선도 하나만 개통이 된다고 해도 그 동네가 들썩이는데 그러니까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고속철로 네. 들어오는 거라서 또 청량리를 소유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매입을 할 분들한테는 엄청난 호재지 않을까 예상을 그러니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방권에서 서울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보시는데 이 청량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은 거의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 내에서도 여기가 중심적인 느낌이 있죠. 왜냐면은 우리 GTX 두 개의 노선이 이제 지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들 집중해서 보시는 지역 중에 한 군데인데요. 근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지방권인 경상도에서 또 부산에서 이렇게 바로 오는 이 KTX 이음선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를 놓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 지방분들이 많이 서울에 소액 투자를 많이들 보시는데 아직까진 그래도 우리 이 청량리역 일대로는 좀 더점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사실 청량리 일대가 예전에 뉴타운 사업, 답십리 전동 뉴타운 사업 때부터 쭉 계속 진행이 됐는데 사실 뭐 구역 지정이 됐다거나 시공사를 앞두고 있는 구역들은 비싸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지금 현재 실제 투자금이 지금 거의 뭐 10억이죠. 뭐 최소 못해도 한 8억 정도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지역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또 소액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딱 한 구역 남았습니다. 전농 네, 14구역. 네. 이 전농 14구역이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우리가 투자로 여기를 보다 보니까 소액 투자고 또 여기 지역을 관망해서 굉장히 많이 보시지만 지역에 이미 소유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 솔직히 소문났었을 때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상을 조금 몰래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열심히 동의서를 모아서 구에다가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좀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건이 다수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맞아요. 여기 지역이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14구역이 사실상 기존에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내용이에요. 기존에 역세권 시프트 내용도 있었고 또 신속통합기획도 내용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지역의 소유주분들 그리고 또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지역입니다. 맞아요. 지금 현재 매물이 나온 게 없어요. 소유자분들도 자기 물건을 계속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투자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저희가 또 소량으로 물건을 갖고 있으니까 네. 마지막 물건들이 사실 저희가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리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 게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이고요. 앞으로는 올라갈 길만 있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듯이 이 청년리는 지금 개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교통의 허브인 이 청년리역은 사실상 역 주변을 개발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사실 투자하기에는 점점 더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량리에 지금 현재 어떻게까지 얘기가 나오냐면은 제2의 용산이라고까지 나오고요. 이제는 청량리 다음으로 제2의 청량리 이런 지역까지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발빠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14구역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마블 정팀장 이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